악마가 든 사람에게 엑소시즘을 하고 있는 신부 맥스. 맥스가 기도문을 읽자 남자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칩니다. 결국 맥스는 악마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상황이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Cut.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맥스와 드류는 클렌징 아우라는 쇼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쇼는 매번 다른 엑소시즘을 구성하여 잘 짜여진 대본에 맞춰 가짜로 진행되고 있었죠. Are you gonna be there? I'll pass. Your boy's coming. 한편 오늘의 쇼에 나올 연기자가 촬영장을 찾아오고 있는데 핸드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수상한 존재에 의해 공격을 받습니다. 연기자가 나타나지 않자 초조해진 드류는 자신의 약혼자인 레인에게 대타를 부탁했죠. 레인은 커다란 의자에 손이 묶이고 드류의 지시에 따라 연기하기로 합니다. What's the devil's database? 드류는 악마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었는데 악마의 종류에 맞는 다양한 기도문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쇼가 시작되고 세계 곳곳에서 이 쇼를 라이브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Good evening, loyal followers. Welcome to the cleansing hour. 그건 맨날 그렇게 쓰레기 같은 쇼를 보고 있어. 클렌징 아우라고요? 맥스는 레인에게 바티칸에서 가져왔다는 신성한 리넨을 덮었죠. 맥스는 악마에게 이름을 대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들고 있던 크리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화장실로 간 크리스는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이상합니다. 한편 맥스가 레인에게 성수를 뿌리자 준비도 되지 않은 연기가 피어오르죠. 레인은 슈스타이라고 말하며 맥스를 공격합니다. 얼굴이 흉측하게 변한 레인이 갑자기 스텝인 토미를 부릅니다. 맥스가 방송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자 조명이 떨어집니다. 악마는 방송을 끄면 여자를 죽이고 누구든 도망치려 해도 죽이겠다고 말하죠. 악마는 시청자들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고 시청자들은 모두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썼죠. Time's up. Drew, what's it gonna be? 드류가 고른 가장 건전한 소원은 스트립이었습니다. 스트립. 맥스는 레인을 구하기 위해 옷을 벗고 굴욕적인 꼴을 당하는데 그럴수록 시청자 수는 늘어가기만 했죠. 맥스는 깨진 유리를 밟는 순간 어릴 때 일이 생각나는데 맥스와 드류는 신학교를 다니며 신부 수업을 받았지만 과학적인 수녀에게 자주 구타를 당했습니다. Oh my God, I just always sin. 이거 보이세요? 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라일리는 슈스타이의 뜻이 거짓말임을 알아내죠. 하지만 악마가 그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에서 쇼에서 사용했던 리넨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맥스는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팔고 있는 기도복과 성수가 가짜임을 고백합니다. 레인이 또다시 괴로워하자 맥스는 그녀의 입에 손을 넣는데 그의 손가락을 물어 뜯어버렸죠. 공포에 질린 라일리가 도망치려 하자
so many sins, so little time. 그때 방송이 끊어지려 하자 드류가 고치러 가는데. Max, we're losing signal. I suppose it's time to say goodbye to the audience. <아슬아슬한 순간에 방송이 끊기는 것을 막습니다. 드류가 크리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크리스는 자신이 본 괴상한 짐승에 대해 설명합니다. 드류는 이를 통해 악마의 이름 후보를 만들었죠. 혼자 남은 크리스는 크리스를 따라 짐승들도 걸어나오는데 하지만 오직 크리스의 눈에만 보이는 짐승들이었죠. 결국 크리스는 죽고 맙니다. What do you want from me? Let the viewers decide your fate. You can keep your life if you keep it 100. 맥스는 할 수 없이 의자에 올라가 줄에 목을 걸고 시청자들은 맥스를 위해 하트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옷장 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옷장에서 맥스를 학대하던 수녀가 나왔죠. Tell them the truth, Maxie. Again, you do it. 맥스는 자신이 사기꾼이며 오늘 밤만 빼고 모든 쇼가 다 거짓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맥스는 구타를 당하던 드류를 위해 수녀를 밀었는데 그만 수녀가 죽고 말았죠. Forgive me for what I've done. 레인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목을 매달고 맙니다. 그때 정신이 든 레인이 드류에게 노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You're getting played. You're getting played. It's time to pull the plug. Okay, how about this? 그 말을 들은 드류는 카메라 선을 뽑아버렸죠. 그러자 맥스가 풀려나고 악마는 카메라를 다시 켜라고 말합니다. 그때 악마의 말에 힌트를 얻은 드류는 악마의 이름이 아모님을 알아내죠. 하지만 아몬에 대한 기도문의 내용이 없자 드류는 직접 내용을 입력하기 시작합니다. 악마가 전선으로 드류를 휘감자 드류는 재빨리 컴퓨터와 연결된 안경을 썼죠. 드류는 기도문을 외기 시작합니다. 악마가 드류를 공격하자 맥스가 대신 기도문을 외는데 악마가 괴성을 지르며 기절합니다. 맥스는 악마에게 붙잡히고 결국 드류의 마무리로 악마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에 탔던 토미의 시체가 움직이더니 자신은 아몬이 아닌 그냥 악마 그 자체라고 하며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악마가 카메라를 보며 무언가를 외더니 랜선을 물어뜯습니다. 갑자기 쇼를 보던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더니 주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자신의 팔로우 수를 보는 맥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2019년 발표된 섀도우 오리지널의 공포영화로
같은 감독이 2016년에 개봉한 동명의 단편 영화를 장편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엑소시즘을 라이브쇼로 기획하여 진짜인 것처럼 팔로우수를 늘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쇼를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도 인기와 돈벌이를 위해서 뭐든지 하는 요즘 세태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중간과 마지막 부분에서 킹덤의 허준호가 깜짝 출연을 하지만 전반적인 완성도가 떨어지기에 이 영화는 저의 리뷰 영상으로만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흥미진진한 영화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